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이번 주말 토요일이죠. 이 세리토스와 플로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 영어로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매사추세츠 대학의 경제학부 마이클 심 겸임 교수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글로벌 스터디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좀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 글로벌 스터디는 정확히 어떤 학문이에요? 네, 글로벌 스터디즈는 과거에는 그 국제정치학이나 마찬가지인데 1990년대에 네.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던 냉전시대 때 소련이 네. 패망하고 난 이후에 바뀐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대 축이었던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예, 네. 그래서 바이폴라 시대가 유니폴라로 시대로 간 다음에 바뀐 정치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그러한 스터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스터디즈는 이제 동부에 있는 학교들이 시작을 했는데 주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렇게 세 가지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바뀐 글로벌의 그 정세를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네. 네. 보니까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리토스에서 영어로 강의가 있으시고요.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저녁에 또 저녁 6시에는 플루튼에서 한국어로 또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까? 네. 우선 그 2시에 있는 영어 강연은 네. 우리 한인 2세들이 변화하는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네. 또 그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도 그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 네. 또 무엇이 이러한 그 상황을 초래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이 내용을 네. 우리 2세들에게 올바로 글로벌 스터디즈적인 측면에서 그 이 대화를 좀 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2시이고요. 네. 오후 6시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각종 그 우리 한인 1세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질문.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네. 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경제적인 전망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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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참가비도 분이든지 없습니다. 예, 참가비도 없습니다. 네. 이거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주 청취층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가 쉽게 될 강연은 두 번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뭐 2시 강의도 좋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터디즈라는 이러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동서 이 뭡니까 이 러시아와 옛날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그러한 이제 학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새 정세를 보면 또 다시 또 뭔가를 좀 더 바뀌어줘야 되겠네요. 이 글로벌 스터디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이미 미국이 그 글로벌이라는 그 단어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버즈워드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글로벌 하던 게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 정치학자 중에 그분이 이제 교수는 안 하셨는데 일본계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그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네. 그 end of history라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종말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책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책 내용은 이제 전쟁의 역사가 끝난다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책 이름은 이제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인데 그 초판은 1989년도에 나왔고 그 수정본이 1991년도에 나왔는데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전부 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 책에 쓰기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 시대로 가면서 그 이제는 그 미국의 힘이 너무 그 유일하게 커졌기 때문에 싱글 슈퍼 파워로서 작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라고 한 세월이 30년이 됐는데 지금 그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공이라든가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많이 그 세력이 커졌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시기에 경제적인 상황도 맞물려서 저희들은 이제 그 주로 포커스가 경제적인 거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주요한 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간다 뭐 이런 네.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도 이제 뭐 이자율을 올리는 거를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학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정확한 분석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경제학에도 그 분석의 크게 종류를 보면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positive analysis라는 게 있고 네. normative analysis라는 게 있습니다. 다행히 네가티브는 없네요. 아,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경제학자들이 positive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는 분석하는 걸 파지티브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노멀티브 분석을 얘기할 때는 예. 그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맞춰놓고 하는 분석이 normative analysis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analysis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만 보고 네. 그 숫자 통계가 그 분석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사전에 어떤 생각 없이 예, 분석 끝까지 가봐서 나온 것을 발표하는 게 이제 positive인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제는 거의 그 피크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2023년은 그렇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그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1분기나 2분기 내에 최고의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이자율을 아마 그 꼭지점을 찍지 않을까 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연준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도하게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늦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예. 2021년도는 정권이 바뀌는 해였기 때문에 뭐 그 워싱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자가 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 거는 우리가 그 옵서베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2022년이 되면서부터 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네. 그러니까 좀 늦었고 또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 조금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네. 막 0.75%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 2022년이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0.25%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많이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늦었고 조금 그 덜 올렸다. 근데 이제는 그게 거의 끝나가는 걸로. 근데 이제 그런 평가라는 게 항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 정도만 올려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시더라 그때 그거 잘못했네. 이게 네.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예.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뭐 세계 2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이 글로벌 스터디에서는 완전히 지금 뭔가 초점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뭔가 좀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글로벌 스터디스 측면에서 보면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보통의 국제 정치학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로 그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네, 네, 네. 그분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제 The New World Order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생긴 것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그 네.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미국의 그 국제 정책이 리버럴 헤게모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리버럴 헤게모니 이러는데 그 자유 패권 정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말로. 그것은 이제 자유 그 이 체제와 자유 체제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 정치 이론에 의해서 그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자유 민주 체제가 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미국의 그 국무성의 정책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동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나 이런데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 반대로 간 게 많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부상을 했고 하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국제 정책은 딱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고립주의 정책, 1945년 이전에, 그다음에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엔게이지먼 팔러시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동참하는 거죠, 국제 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온쇼어 정책이 있고 오프쇼어 정책이 있는데, 온쇼어라는 것은 미군의 배치를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그 땅이나 그 근처에 있는 나라에 갖다 놓고 하는 거고 오프쇼어는 미군을 조금 멀리 분쟁 가능성 지역에 있다가 리모틀리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해봤지 마지막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미네이션 정책이에요. 예, 전 세계를 미국이 다 그 이 도미네이트 하는 거죠. 컨트롤하겠다. 예, 전 세계 그 정책이 들어간 게 글로벌 정책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오는데 그게 실패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이폴라가 유니폴라가 됐고 유니폴라는 지금 축이 여러 개인 멀티폴라로 가는 시대로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정책들이 보면 모든 게 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글로벌리즘이 시작된 겁니다. 네네. 자, 우리 서민 생활로 돌아왔어요. 네.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가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국은 점점 세력 을 키워가고 있고 러시아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런 와중에 에너지 가격도 뭐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물론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미국은 또 어떻게 정책을 이어가게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예. 네. 이 경제학은 원래 이제 그 이 스탁 마켓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예측하거나 그러는 학문은 아닌데. 그렇죠. 그 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최대한 대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글로벌화되면서 그 시장을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1990년대 이전에는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방은 돕고 그 소련의 우방은 미국이 생션을 하고 그러던 정책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끌어안는 글로벌로 가니까 시장이 다 두 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적대시하던 관계가 없어지고 동굴아파라든가 그렇죠. 그런데도 다 같은 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돌이키기는 쉽진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이 정책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런 나라들을 끌어안으면 시장이 더 커지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comparative advantage 그 경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잘하는 것만 세분화해서 하게 된 결과를 서로 그 교환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지금 우리 개인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스탁 마켓도 그 들쑥날쑥하는 상황은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아직 그 안정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 알아서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 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이제 그 이 트레저리 반드 그러니까 government 그 채권이죠. 정부 채권. 그것이 이제 계속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리즈 1 반드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거를 미리 사놓으면은 좋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싼 가격에 사서 나중에
그 계속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탁마켓도 미국의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을 그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이 데비던드 페이가 그 저 배당금 예, 배당금을 한 번도 그 날짜도 어기지 않고 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 회사 중에 그 유명한 통신 회사 있죠. 예. 어디나 다 아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데라든가 이 몇몇 그 우리가 음료수도 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 뭐 그런 회사들은 그 이 전쟁과 뭐 엄청난 세계적인 그 경제적인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매달 그 매달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그 데비던드를 한 번도 늦춰준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데비던드를 뭐 그 익스펙트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건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힘듭니다. 추측하기가. 아, 예.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다 하시면 오늘이 아니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첫 번째 강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13737 세리토스입니다. 네, 세리토스 13737 아티시아 블루보드에서 이제 강연이 있겠고요. 게이트웨이 아카데미라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아, 게이트웨이 네, 아카데미 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세리토스 지역은. 그건 이제 영어로 합니다. 아, 그건 아, 이제 영어로 영어 하게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내일 저녁 6시 풀러튼 참사랑 교회에서 6시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풀러튼에 있는 참사랑 교회니까 다들 시간들을 한번 좀 내셔서 좀 가셔서 한번 이 강연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일 네, 강의장에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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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학부 마이클 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